친구야, 뭔가. 너무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밀리밀리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짠!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촬영하게 되었고요. 오늘 또 재밌게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 현장 많이 많이 담을 테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밀리밀리 감사합니다. 엄청 화려하죠. 준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나 미리 생일인 줄. 생일인 미리 받은 생일 파티 너무 예뻐요. 기분 좋게 스케줄 주시네. 근데 약간 리터치 좀 하셨죠? 진짜 안 했어. 진짜 안 했어요. 이거는 좀 치명 섹시해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매우 화가 나요. 고개 들고 이젠 더 미쳐 자유롭게 move again. 구겨진 시간 펴고 날아 on my way. 나나나나 on my way. 물게 물들어간 세상은 제법 익숙해져. I don't care. 날 죽이던 소원 모두 escape it. 전부 다 escape it. 잠시만요, 제가 요즘 진짜 작업, 운동, 밥 제 끝이거든요. 연말이잖아요. 근데 연말에 이제 약속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최대한 약속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컨디션이 좋고 매일매일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고의 컨디션으로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너무 다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하나들이 제일 좋아하는 컨셉이겠죠? 매번 염이라고 염이라고 하지만 염이 지 않은 모습을 더 좋아하는 우리 하나 여러분. 먼저 찍고 와서 흥큼해. 브레이크 타임. 얼굴이 엄청 허옇게 나오죠. 거의 도화진 듯? 이제 겨울 12월 달이에요. 네. 또 한 해가 이렇게 다 지나가는 와중에 하나 가족이 늘었습니다. 밀리가 하나가 되는 날. 나이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죠? 저한테 얘기해 줘봐. 뭐 하는 거라고요? 이번에는 약간 좀 지금까지 찍었던 컨셉 중에 제일 묵직한, 제일 센 라이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찍어봤습니다. 되게 화보 촬영 현장 같이 찍어가지고 너무 저도 편하게 하고 있고 일단 무엇보다도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사진이 나오는 날만 기다리면서 바로바로 나오자마자 찾아봐야겠어요. 아, 이 착장이 러닝하이랑 또 잘 어울리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한 분이고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해주면 꼭 좋아하더라고. 이걸 왜 좋아하는 거야? 이런 거 해주면 참 좋아하더라고. 승우야 뭐 포즈 해줘 할 때 한번 봐주려고. 이번 컷도 굉장히 예쁘게 잘 찍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개구리 앞에가 엄청 넓고 오리발 그거 한 것처럼 수영도 못하는 수영하고 나왔던. 근데 수영 짧은 시간에 많이 늘었지 않아요? 그쵸? 제가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반대에서 반대까지 꼭 완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굿. 이 뒷머리가 애매하게 길었어. 머리 계속 기르고 있어요. 짧은 거 너무 많이 봤다고 하나들도 그렇지만 주변에서도 길러라길래 그냥 무작정 계속 기르고 있어. 참고 있어. 아 조금 자르고 싶긴 한데 이게 확실히 긴 머리가 적응이 안 돼. 정리가 안 되니까. 머리 정리가 안 돼. 뭐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막 머리 손질도 잘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또 모자 쓰기도 싫어. 왜냐면 불편해. 모자 오래 쓰면 얼마나 불편한데. 좋은 방법 없을까?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윌리윌리 광고 촬영 현장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촬영이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제가 사진 모니터를 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나와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새해부터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막 마음이 놓이기도 하면서 좋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밀리밀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 여러분들도 밀리밀리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올해도 우리 건강하게 예쁘게 파이팅 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남겨봐요 여러분. 오늘 모두 모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